갑자기 자위가 하고 싶어가서 뭐 바지를 벗는다든지 병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커진대요. 작은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자기 위로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자위를 많이 하면 소중이가 커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남성의 성기와 자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자들의 자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 남자가 자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봤어요.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오,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오,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가 자위하는 모습보다 이제 그의 표정을 보게 되면서 아, 얘는 또 이렇게 이런 표정을 또 이렇게 짓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것 때문에 막 아,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달아오르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위란 자신의 성기나 성감대를 스스로 자극하여 오르가즘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손을 사용하지만 다른 자위를 돕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자위를 많이 하면 소중이도 커질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자위가 소중이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과도한 자위는 피로, 성욕감퇴, 성적 반응의 무뎌짐 등의 부작용을 생길 수가 있답니다. 소중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위하는 남친입니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소중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위를 계속해요. 병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위를 해서 소중이가 커진대요.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러면 작은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왜 가겠어요? 그게 왜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딱 나왔겠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여자들은 자위를 많이 안 하죠? 하죠. 많이 하죠.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이제 카페 글 같은 거 보면 서로 어떤 것들이 좋더라라는 그런 정보 공유가 굉장히 많고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 하루에 자기가 자위를 몇 번을 한다 이것이 고민이다라고 이제 많이 올리는 지식인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처럼 막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할 건 하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도움 없이 남자의 소중이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국의 엑스터 대학 연구팀은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성기가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크기가 증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성관계 횟수와 음경의 크기가 비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찰이 비교적 수월한 딱정벌레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수컷 딱정벌레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한쪽 집단은 암컷과 교미를 시키고 다른 한쪽 집단은 교미를 전혀 시키지 않았죠. 딱정벌레가 13대를 거칠 때까지 지켜본 결과 암컷과 교미를 한 수컷 딱정벌레의 성기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확연히 커지고 발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폴 홉 우드 박사는 신체의 특정 부분을 자주 사용하면 그 부위가 유독 발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답니다.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남자의 거기가 커진다는 연구를 지금 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자기는 가슴을 보면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하도 가슴을 쭈물럭거려서 가슴이 커진대요. 근데 남자친구 없으면 이제 만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슴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걸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쟤는 딱정벌레가 13대가 지난 후에 된 거잖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좀 포기하는 걸로. 자위 중독은 과연 변태일까요? 중독도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자위 중독도 아무래도 약간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든 과하면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느 정도의 선이 자위 중독인가요? 보통은 중독이라는 말이 들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은 중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할 정도, 갑자기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자위가 하고 싶어서 뭐 바지를 벗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독의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런데 자위를 하면 조루증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오히려 평상시 적당한 자위 행위는 조루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자위를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긴장감 속에서 몰래 빠르게 하는 습관이 실제 성관계에 있어서 조루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위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적당한 자극에서도 충분히 사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스스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는 의외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요. 영국 온라인 매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위 시 느끼는 오르가즘이 엔돌핀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위를 통해 절정에 오르게 되면 옥시토신과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과 엔돌핀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위는 몸 안에 발암 원인을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실제로 40대 이후 더 자주 사정한 남성들의 경우에서 전립선 암 진단 확률은 22%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남편 또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자위할 때 자신의 성감대를 자극하며 파트너가 모르고 있는 당신의 성감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위는 자신의 성적 긴장감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위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위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실제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자위는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의 표현이며 실제로 건강에 좋은 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 적당히 즐기는 게 좋겠죠? 성적 향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